시작할게요. 자,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부터 그죠? 소단원 정부 형태 보도록 하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민주주의 대충은 한적 있을 거예요. 정치 형태로서의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있고요. 자유와 평등,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그 다음에 형식적 평등, 실질적, 어떻게 선천적인, 후천적인 차이를 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장애인들한테는 더 혜택을 줘서, 여자한테도 혜택을 줘서, 그지? 맞춰주는 거야. 그지?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이고요. 현대사회에서 중시한다라는 거야. 국민 주권, 자치,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있는 민주정치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랑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특징은 뭐가 있고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뭐를 받아들였는지 응? 그거를 한번 볼 거야.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를 풀면서 앞에를 찾아가는 형태로 갈 거야. 민주주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볼게요. 이거는 앞에서 있는 뭐였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예요. 생활 양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거는 정치 형태로서는 이런 거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죠. 그죠?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 대통령이 뭐 하는 거, 시장이 뭐 하는 거,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예요. 학급회장이 하는 거는 그분이 가죠. 너무 어렵게 보지 마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 결정할 때는 타협의 과정을 거치죠. 이게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예요. 학급회의는 생활 양식으로서예요. 그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 뭐지? 뭐 물어보는 건지를 모르면은 그제 출제 의도가 그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골라봐라라는 거였어요. 나머진 정치 형태고. 그렇게 보면 쉬운데, 따라해 보면 힘들어요. 앞만 쳐다봐도 안 돼. 민주주의 이념이 뭐냐? 존중을 받는다. 존엄성이네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천부인권, 자연권,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에요. 출발점이 돼요. 각종 기본권의 출발점이 돼요. 민주주의의 이념은, 그죠? 실현 방법은 자유, 평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존엄성 실현이에요. 그지? 존중받아요. 민주주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을 물어봤던 문제예요. 알았죠? 이 얘기하지만, 자, 민주주의 이념이 뭐냐? 오늘날 시민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지가 않고 지가 원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거는 정책 결정에 내가 정치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적극적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았죠? 소극적 자유는 근대 사회에서 그지 중요시했고 적극적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답은 자유를 얘기한 거였어요. 국가 권력이나 권력이 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유예요. 그지? 이걸 물어봤던 거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옳은 것만 두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거랑, 그지? 국민의 주권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예요. 최고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거랑은 반대되는 거지, 그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입헌주의 원리예요, 기본 원리. 뭐대로 하는 거야? 헌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응? 헌법에 따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일단 답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두 개가 틀렸으니까. 응?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이 동의가 있으면은 정당.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삼권분립한 거 얘기한 거죠. 다시 볼까? 답은 기본 원리에는 입헌주의도 있고 권력 분립 조금 아까 있죠. 그죠? 권력을 분립해놔요. 왜? 지들끼리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남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남용을 방지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법대로 헌법에 따라 하면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요. 알았죠? 자,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아니 이거 말고 민주 부동산 빈칸에 들어갈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의 땡땡은 주권이겠죠. 국민에게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주권이에요. 국민 주권의 원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국민 주권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뭐냐? 헌법이 나오는 거 보면 입헌주의의 원리예요. 그죠? 국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요.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해놨어요.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기관도 구성되고 통치가 돼요. 자, 입헌주의 원리는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야.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해서 국가 통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의원 내각제 보도록 합시다. 틀린 것을 골라래요. 의회 의원은 행정부 장관을 겸직할 수
의원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 있을걸요.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할 수 있어요. 내각하고 뭐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법을 만드는 애랑 법을 실천하는 애랑 그지 실행하는 애랑 융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겸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얘기는 맞는다는 거네. 그거는 보고 갑시다. 영국에서 의원내각제 왕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만들었대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내각을 그지 구성해요. 다수당의 대표가 대빵이 돼서 지가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의회랑 법을 만드는 애들하고 그죠? 그 법 가지고 일하는 애들하고 권력이 융합돼 있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해요. 왜? 그 다수당의 대표가 그지? 여기에 있는 다수당의 대표가 이걸 만든 거야. 그놈이 그놈인 거야. 내각은 그지? 일하는 애들은 의회를 해산하고 또 의회도 내각을 불신임. 똑같은 거야. 해산이나 불신임이나. 그지? 응? 할 수가 있어요. 둘다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이었고요. 신문기사에 제목을 발췌한 건데요. 옳은 것은 의회랑 대통령이 갈등이 커지고 있대요. 20년 만에 의회 선거랑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어요. 대통령 의회가 제출한 택시 대중교통법의 거부권 행사 볼까요? 일단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만 봐도 대통령제죠. 그죠? 답은 뭘까요?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답은 일단 5번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보장돼서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요. 대통령제. 특징은 대통령의 임기가 돼 있어요. 그죠? 임기 동안은 뭔가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죠? 권한도 보장이 돼요. 알았지? 임기 동안. 장점은 임기가 보장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전국이 안정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임기 동안 정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가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중지하고 다 다시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강력하게 못하지, 불안하지, 뭔가가 좀. 그죠?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권을 법률은 누가 만들어? 의회에서 만들지. 그지? 아직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안. 아직 땅땅땅 이러면 법으로 되는 건데 아직 이거 법으로 만들어 볼까? 이게 법률안인데 대통령이 법률 하기 전에 그거 하지 마.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도 견제 가능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됐어요.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은 얘네가 만들고 그법 갖고 이런 얘가 여기서 하는데 그지? 뭐 개무시하고 그냥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또 의회랑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 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대립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아주 최악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자, 다시 돌아와서 임기가 보장돼서 지속적인 정책이 가능해요. 신문 기사 제목을 통해 대통령제라는 걸 알았어요. 임기 동안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죠. 그죠? 전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요. 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예요. 이거가 뭘까요? 우리 국무총리 있죠?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제죠. 선거로 국회의원 뽑죠? 대통령 뽑죠. 맞아?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오리지널 대통령제를 하는 게 아니야. 좋은 거를 따온 거야. 의원내각제에서 따오고 그리고 좀 틀린 거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답은 1번이에요. 국회의원은 행정부 장관을 겸직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외워야 돼요.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에서 법을 행정부가 뭐야? 법을 실행하는 곳 아니야. 거기에서 법을 만드는 일에 해당되잖아. 안도 만드는 거는. 왜 실행만 해야지. 그지? 대통령제 볼까요? 행정부가 뭐라고?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의원 내각제의 요소래. 알았죠? 이거 봤어.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게 순수한 대통령제에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 나라도 대표하고 행정부의 보스 아니에요. 그죠? 국무총리는 필요 없지. 총리가. 그지? 필요 없는. 근데 이건 의원내각제 요소라는 것만 외우세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회의 겸직이 가능해요. 국무위원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뽑는 거예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 그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국무위원이라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회의를 할거 아니야. 그지? 대부분 장관들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회가 국무총리 뽑을 때 동의해야 돼. 그지? 원래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자기의 일할 사람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요. 맞잖아. 그지? 근데 이건 의원내각제의 요소래요. 또 국무총리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얘네가 좀 잘못하면 국회에서 그지? 제일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좀 자르지? 이게 해임건의권이지. 그지? 맞아요? 졸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 뭐 잘하면 국회에서 이런 걸 갖나 보네. 누구? 이 사람들. 그지?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까지, 그지? 탄핵, 자르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게 다그 말이야. 해임, 탄핵, 소추. 그지? 다 그게 그 말이야. 저런 거는 어디 거야? 의원 내각제의 요소야. 우리나라 거 중에. 알았지? 답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그지? 겸직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국무위원은 그전 뭐라고? 장관. 그지? 대부분 장관. 그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나라의 일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그 장관들만 해도 많은데, 그 정도 회의하면 되잖아. 막 수백 명 놓고 회의해야 되겠어? 복잡하지? 그럼 회의도 아니지? 그지? 그렇죠.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개념을 쓰세요. 소수의 왕이나 귀족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타인의 인격 의사를 존중해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민주주의예요. 정치 형태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그러면 이게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고 이것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네요. 맞아요?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 이런 것들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고, 그지? 대화와 타협 이런 거, 그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였네. 정신 차려. 자, 민주주의의 의미인데요. 옳은 것을 두 개만 맞네. 민주주의, 아까 정치 형태에서도 봤지만 최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나요? 국민한테 있는 거죠. 저런 거안 되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 맞지요? 여기 써있었잖아. 민주정치 기본 원리, 민주주의. 그지? 이념이 뭐야? 인간의 존엄성, 실현, 자유평등 보장해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서 인간 존엄성 실현하는 게, 그지? 민주주의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딩동댕. 그리고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지 정당한 거지,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죠. 당연하지요. 그럼 답은 나왔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는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 거지. 그지? 이상하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대됐어요. 민주적인 생활 양식이 뭐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나온 거죠. 모든 구성원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잠깐 끊게.